차를 뒤졌잖아. 그래서 뒤졌는데 시급하게 나왔잖아. 뭐가 나왔는데? 19분이라고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. 말해. 아 말해 상관없어요. 19분이니까. 왜 차 뒤져? 핸드폰 나왔어? 아니 핸드폰이면 땡큐게. CD? 아니. 네, 안 드시면 돼요. 콘돔이 나왔어. 차에 CD지 뭐야 그게 CD. 아 CD 콘돔이에요? CD CD CD. 아 콘돔. 아. 네, 나왔는데 나왔는데. 나왔어. 근데 내가 물어봤어 그때. 네. 나 그때 임신 만삭이었단 말이야. 그래갖고 뭐냐 그냥 혼자 할 때 쓰려고 차에서 하려고 샀던 거야. 말이 돼요? 뭐 한다고? 혼자 이제 내가 만삭이니까 혼자의 아 만삭이 때 혼자의 생활을 즐기려고 차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걸 샀대 튈까봐. 대박이다. 말이 돼? 근데 이게 부부니까 그냥 아 그래 뭐 내가 잡은 거 아니니까 넘어갔단 말이야. 우리 다들 말이 없어서 말도 안 하는 거 충격적이야. 아 너무 웃겨갖고 나는 댓글 써줘야 돼갖고. 잠겨있고 안 잠겨있고 중요하지가 않다니까? 네 일단 콘돔이 나왔는데 자기가 혼자 쓰려고? 그거 어디다 혼자 써? 그거를? 아니 이거 차에서 하면 이렇게 튀잖아. 아 튀어? 나 모르지. 그러니까 끼고 한다고 사방으로 다 튀어?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다는데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내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줬어? 넘어가지 어떻게 해? 만삭인데 그거 어떻게 했어? 만삭인 거랑 뭔 상관이야? 만삭일 때 못해? 아유 그 신랑이 좀 하는 거 좀 무서워했어.